어떠셨어요? 딱그 발표가 났을 때, 네. 예. 발표 났을 때, 한편으로 기쁘기도 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아, 이 2년 동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책임을 맡아서 굉장히 책임이 무겁구나. 네.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한편에 들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그 당선 소감도 준비를 잘 못하셨다라는 소문이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있던데. 네. 당선 소감은 뭐 제가 평소에 하던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네. 그 주말 사이에 상당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선 그 민주당 당원들이 이제 추미애 후보를 적극적으로 그좀 되기를 원했는데 결과적으로 우원식 후보가 선출되면서 탈당 러시가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8천에서 1만 명 정도 당원이 빠지고 그리고 지지율이 리얼미터 기준으로 6.1% 그리고 여론조사 꽃 기준으로는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이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네. 정말 단호하게 싸워줄 국회의장을 요구하셨던 거죠. 추미애 후보는 어떤 그런 상징 같은 게 있잖아요. 지난번 지난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하고 그 부닥쳤던 모습 이런 것들을 많이 기억하니까 네. 사람들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회의장이 좀 네. 그렇게 단호하게 싸우는 추미애 후보가 적합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마음 뭐 충분히 이해를 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추미애 당선자가 되기를 바랬던 그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의 선택도 우리 당선자들이 해주셨는데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게 그렇게 뭐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하고 싸운 모습은 없습니다만 그동안 을지로위원회를 통해서 소위 경제 기득권인 재벌 대기업하고 네. 끊임없이 싸워오고 또 지난 후쿠시마 원전 과정에서도 15일 단식을 네. 하면서 그런 폭정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는 모습도 봤고 또 홍범도 장관 기념사업회 이사장 하면서 홍범도 흉상이정 우리 민족 정체성을 네. 해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당선자들이 이제 싸우는 데 있어서 우원식도 뒤지지 않는다 네. 이런 평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문제는 성과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렇죠. 앞으로 우리 개혁국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것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이것까지 좀다 같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제가 그래서 개혁과 민생의 책임의장을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이런 폭정에 맞서서 단호하게도 하고 네. 또 거기에다가 그동안 을지로위원회를 하면서 이번 총선 민심이 국민의 삶을 바로 해라. 네. 국민 좀살수 있게 해줘라. 이런 민생의 그렇습니다. 요구도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제가 갖고 있는 특별한 또 강점도 있고 예. 이런 점들을 우리 국회 당선 22대 당선자들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네.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우리 당원들이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그 두 가지 문제가 조금 민주당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 당원의 뜻이 관철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당원들의 뜻은 사실은 뭐 당선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질문 드리는 것도 저도 좀 변구스럽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뭐 당원들이 너무 화가 많이 나셔 있으시니까 그런 문제들이 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측면에서는 대의민주주의를 우리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선택을 받아서 온 의원들의 뜻을 또 존중해야 되는 문제. 이두 가지의 경중을 어떻게 놓고 가릴 것이냐. 이제 앞으로 우리 향후의 민주주의 발전 과제이기도 한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재명 대표께서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 대중정당으로의 네. 길과 또 대의정당으로서의 길. 예. 이 사이에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예. 또 서로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이런 문제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그리고 우리 당원들과 함께 충분히 소통하면서 길을 네. 찾아야죠. 저는 또 이런 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 어느 것이 옳으냐에 대한 판단의 차이가 좀 있는 거잖아요. 네.
지난번 총선 전에 예. 우리가 비례 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렇습니다. 병립형으로 할 거냐, 연동형으로 할 거냐 예, 예. 그런 거 있을 때 그건 그야말로 총선을 치르면서 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견제력을 더 강화시키고 예, 예. 또 폭정을 막기 위해서 최대 의석을 어떻게 끌어올 그렇죠. 거냐 예. 그거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거든요. 예. 병립제는 이 비례대표에 있어서 우리 의석을 확실하게 가져오는 방법이 병립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네. 하자는 의견 많은 당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셨고요. 그래야 151석을 할 수 있다 네, 뭐 네, 이런 네. 얘기 했었죠. 네, 그런 네. 견해가 있었고 이제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예, 않았어요. 예. 저는 옛날부터 예. 힘이 강한 그 이런 그 세력하고 싸울 때는 네. 나머지 세력이 힘을 다 모아야 된다. 예. 연합. 네, 소위 민주대연합이었죠. 예. 근데 예. 이번에도 윤석열 정권과 싸우면서 최대 의석을 만들려면 비례에 있어서는 소수정당을 끌어안아서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고 예. 소수정당에게 좀 더 할애를 해서 예. 거기에 저 한두 석이라도 예.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역구는 소수정당에 나가봐야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부 표만 깎아먹죠. 예. 그래서 비례연합정당에서 소수정당을 좀 배려하고 예. 대신 지역구 정당은 소수정당에 나오지 말고 그 국힘하고 1대1 구도를 만들자. 지역에서 1대1. 예. 예. 그렇게 해야 최대 의석이 된다. 그래서 예. 저는 준연동제를 그 지지했거든요. 예. 근데 마침 이제 마지막에 이재명 대표가 연동제를 채택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네. 결국 저는 최대 의석, 지금의 최대 의석은 그래도 이런 연동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잘해 나갈 것이냐. 그렇죠. 우리의 목표는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이런 예. 폭정을 못하도록 막는 것이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회를 잘 운영해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점에서 견해 차이가 있고 사람에 대한 판단도 조금 다를 수 있고 네. 또 당선자들이 보는 것과 우리 지지자들이 보는 게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화나신 거는 네. 우리가 총선 때 우리 힘으로 이렇게 최대 의석을 만들었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선자들이 왜 그렇게 우리 말을 안 들어? 네. 여기 화가 크게 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아 정말 화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한편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국회에서 성과를 내면서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좀 다른 게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제가 네. 이 책임을 진 거잖아요. 지금부터는 정말 잘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제가 네. 책임을 진 거기 때문에 예. 추미애 후보에 대한 우리 당원 지지자들의 기대 예.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예. 것까지 다 가슴에 끌어안고 예. 국회를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운영할 거냐? 네. 저는 뭐 분명합니다. 이 점에 네. 있어서는. 그 국회는 22대 국회는 22대 국회를 구성해준 국민의 뜻에 맞춰서 해야 된다. 국민의 뜻을 네. 관철하는? 네, 그런 국회가 돼야 된다고 예, 생각하고 예. 거기 국회의장은 예. 그 맨 앞장서 있는 국회의 대표자로서 예.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국회의장이 됐기 때문에 중립이라고 하는데 중립은 가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국회의장은 그냥 사회자가 아닙니다. 예, 예. 국회의장은 그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네.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판단 기준을 분명히 하고 네. 여야 간의 협의를 존중하되 그것이 지체되거나 국민의 뜻에 맞지 않도록 한다면 그때는 국회가 갖고 있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단호히 사용할 생각이다. 네. 저는 뭐 그 유세 때부터 그렇게 얘기해왔고요. 네.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걸 한번 지켜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우원식 후보는 추미애 후보보다 더 세게 국회 운영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 막중한 책임감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세게 하는 것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국회라고 하는 것이 매번 충돌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잘 그래서 제가 협의는 존중하되 그런 게 우선은 잘 협의해서 네. 안정된 국회가 되는 게 필요한데 네. 근데 그게 안정이 중심이 아니라 국민의 네. 민심 예. 을 반영하고 네. 그걸 투영해 가는 게 역시 중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국회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예.
국회법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겁니다. 네. 그 국회법 안에 있는 절차를 제가 잘 그때그때 네. 잘 운영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